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추가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성, 보통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하죠. 네. 리눅스는 유닉스의 특징을 그대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파일 접근 체계도 유닉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그룹, 어더 3계층의 이제 RWX 권한을 가지고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접근 권한을 이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setbit라는 걸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setbit, setuid, setjsstickybits라는 그걸로 일부 이제 문제점을 보완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에서는요, 어트리뷰트라는 숨은 속성 같은 그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EST2 파일 시스템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속성이라고 해서 뭐 별도의 어려운 게 아니라 명령어 두 개로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을 확인하는 명령은 이제 attrib이라는 속성에 이제 ls가 우리가 보통 목록, 리스트를 확인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s attrib, 그다음에 변경할 때는 이제 change attrib이라는 명령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change attrib으로 뭐 설정, 해제하는 형태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은 13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제 그 적용을 할수 있도록 속성을 만들었는데, 커널, 현재 커널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파일 시스템이나 특정 커널에서만 지원되는 그런 속성들도 있기 때문에 13가지가 다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꼭 그러니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제 append라는 속성하고 immutable, 이두 가지 속성만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속성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서 실습도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ls-attrib이라는 거죠. ls-attrib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list attribute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파일에 설정된 속성을 확인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ls-attrib으로 해서 확인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R은 뭐그 하위 리커시브 옵션이죠. 하위 디렉토리까지.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는 이거는 뭐 거의 ls 옵션하고 동일하죠. 숨겨진 파일이나 디렉토리까지 같이 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ls attrib 하면 이제 이렇게 etc 밑에 패스워드에 만약에 찍으면 etc 파일 속성 정보를 출력한다는 거죠.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아까 h.txt 만들었죠? ls-l, h.txt. 이걸로 이제 그냥 append 한번 시켜보고, cat, 뭐 이건 빈 파일 아까 터치로 만든 겁니다. 이건 지금 파일의 그 0인 거 확인 가능하죠? 자, cat h.txt 이렇게 해보면, 아,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우고. 네, 다시요, 그러면. 네, 그냥, rm-rf로 그냥 지우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죠? 네, 터치랑 빈 파일 만들었고, 터치 a.txt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ls-l a.txt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644로 생성되고, 내용, 당연히 뭐, 빈 파일로 터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내용도 안 보이겠죠. 네, 요게, 이제, 뭐, 기본적인 형성이고, 뭐, ls-l 때는 별다른 속성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sattr, attrib이라는 명령을 가지면 숨은 속성이 확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3개의 필드입니다. 13개의 필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 이제 한 두세 개, 두개 정도가 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확장된 어떤 이제 속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서 이건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센터에서 7은 다시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일단 이 부분에 이 하나인데,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할 때는 그냥 ls-attrib 하고 파일명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경하는 명령어의 change attrib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법은 뭐 간단합니다. chmod 명, change mode 명령어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뭐 계층이 없기 때문에 계층 빼고 뭐 플러스 i,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 뭐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옵션은 recursive 옵션입니다. 그리고 하위 디렉토리까지 한 번에 변경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옵션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자, 그럼 속성에 보면 이제 아까 모드에 대한 설명 나오죠. 네, 모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는 속성을 추가, 이건 해제, 이 꼴은 해당 속성만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chmod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뭐 파일 수정 시에 a 타임을 수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해당 파일에 추가 가능으로 설정하되 있죠. 일단 많이 쓰는 꼭 아셔야 될게 aa, append죠. 이거는 이제 추가만 가능한 겁니다. 추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i, 실제 많이 쓴게 i거든요. i는 immutable. 그러니까 a는 append의 약자입니다. append가 추가하다, 덧붙이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추가만 되게끔 만드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I는 이제 immutable이래. immutable. 우리나라 말 해석하면 이제 불변이. 불변의. 바뀌지 않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불변의라는 뜻입니다. 이두 개가 실무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네, 뭐, 이는, 네, 여기 뭐, 디스크 블록 맵핑에서 확장 파일된 파일임을 표기하는 건데, 현재 이게 CentOS는 없애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용년 뭐, 이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VLOG에, 만약에 그, 추가만 가능하겠다. 그러면 플러스 A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정 없애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펜드만 돼요. 그때 플러스 사인은 불변입니다. 절대 이 파일을 변경 못하도록 하는지 그런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i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특성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부여하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체인지 옵티브의 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트, 보통 이제 우리가 파일을 루트 같은 경우에 읽기 전용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VI 편집기를 연 다음에 콜론 WQ 느낌표에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죠. 네, 일단 한번 해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ls-latex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루트 권한자가 이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더블 권한 뺏어볼게요. chmod u-latex 해보겠습니다. 자, ls-atomtxt 이거는 지금 읽기 전형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야 됩니다. 그쵸? 자, 그렇지만 루트는 돼요. vi 여러분과 vi.txt 하면 메시지 뜨겠죠? read only 파일 하겠다라고 뜨죠? i 누르고요. 뭐 지금 경고 뜹니다. read only 파일 편집하고 있다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I love Linux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엔터 치고요. I love 뭐 Windows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틱 누르고 콜론 w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당연히. 너는 지금 읽기 전용이 세팅되어 있다. 안 된다. 뭐, 느낌, 자, 그렇지만, 읽기 전용이라고 하더라도, 예, 콜론 더블 이렇게 느낌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네. 자, 걔 레이점 틱스 하게 되면 바뀌어요. 바뀌는 걸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루트인 경우에는, 네, 더블, 그, 나름 또 파일을, 내 파일의 내용 못 바꾸게 한다고 더블 권한을 뺏었다고 하더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이 숨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A 속성 한번 부여해볼게요. 자, ls-attr-a.txt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못 바꾼다고 되어있죠.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센터에서 이기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어펜드만 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s-attr 하고요. 자, 플러스 A 하고 a.txt 해보겠습니다. 아, 네, 체인저 트립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ls-attr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둘레 여섯 번째 항목, 여기가 A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펜드가 되겠죠. 자, 수정되나 보죠. vi.txt에다가. 자, 여기다 o 누르고, 여기다가. I love, 유닉스 넣고요. escape 누르고, 콜론 더블 이렇게 느낌표 붙였죠. 엔터 치나 되나 보세요. 예,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콜론 더블 이렇게 느낌표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수정은. 자, cat a.txt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추가는 된다는 거죠. 어펜드는 됩니다. I love, 유닉스. 컨트롤 T 하면 이제 cat a.txt 이렇게 하게 되면 수정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정 아 저기 그첨 추가 어펜드가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어펜드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A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조차 이거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 보존하겠다 그러면 이제 immutable bit로 하시면 돼요. ls-attr하고 a.txt 하게 되면 이걸 없애겠다고 change trip 하고요. 마이너스 A 하고요. 이제 플러스 I 해보겠습니다. a.txt 자, ls-attr-a.txt 하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자리, i가 보이죠? immutable입니다. 이건 절대 불변입니다. 일단, vi 편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다 i hate window 해볼게요. o 누르고, 네, i hate windows 하고, 네, escape 누르고요. 콜론 wq 느낌표에다 쳐볼게요. 당연히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죠? wq 한번더 해보죠. 네, 안 된다고 나오죠? 자, q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럼 append 시켜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나옵니까? 예, 바로 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숨은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은요, 기본 어떤 이런, 그, 권한 체계 가지고 보호를 못하는 것들도 보호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만든, 리눅스에서 만든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라든지 A 속성, immutable 속성이라든지 append 속성은 실무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되고, 뭐 가끔 이제 링스마스터 쪽 1급 시험에, 실기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